이번 시간에는 제가지필한 ASP.NET and Core를 다루는 기술책의 ASP.NET Core 파트, ASP.NET Core 파트의 최종 소스는 제가 이름을 .NET 노트 이름으로 간단한 개인 홈페이지 수준에 게시판 하나가 있는 ASP.NET Core 소스가 적용이 된 소스 이름이 .NET 노트인데요. 제가 책에 썼을 때는 ASP.NET Core 1.0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SP.NET Core 2.1 버전이 역시 LTS 버전이기 때문에 2.0 버전에 맞게 최신 버전의 소스는 2.0 버전에 맞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ASP.NET Core가 3.1 버전이 역시 LTS 버전입니다. 그리고 현재 ASP.NET Core 5.0은 프리뷰 버전인 상태이고요. ASP.NET Core 5.0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ET 5입니다.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예로 되어 있습니다. 3.1 버전이 LTS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SP.NET Core는 나중에 6.0 버전이 2021년도에 6.0 버전이 나올 텐데요. 이때는 .NET 6가 되겠죠. 얘가 이때가 LTS 버전입니다. 참고적으로 .NET 5는 LTS 버전은 아닙니다. 중간 과정이고요. 자,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책을 썼을 때는 ASP.NET Core 1.0 버전에 맞춰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소스, 제 책의 소스는 예에 맞춰서, 즉 1.0 버전에 맞춰서 소스와 책의 내용이 집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1.0 버전하고 ASP.NET Core 1.0 버전하고 현재 3.1 버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 소스 코드 자체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대신 환경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환경에 대한 차이점은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그 다음에 .NET 코어 1.0이냐, 1.0하고 3.1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가 처음에 집필했을 때는 .NET 코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ASP.NET 코어, .NET 코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ASP.NET 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 여기 이 부분을 .NET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부분을 .NET 프레임워크의 서브셋으로 요만큼을 뽑아내서 새롭게 만든 게 .NET 코어 1.0 버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NET 코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ASP.NET 코어를 만들다 보니까 아, 내용이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내용을 .NET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아니라 .NET 코어로 따로 뽑아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NET 코어 1.0 버전인 거고요. 어쨌든 처음에 환경은 책을 집필할 때는 2015 버전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2019 버전이라든가 또는 ASP.NET 코어는 주로 어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NET Core SDK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기술들이 빠져나갔어요. 처음에는 바워라든가 걸프, 그런트 등등등의 클라이언트 기술이 있으면 좋아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4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얘네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써도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집필하는 순간에는 바우어, 걸프, 그런트 등등등의 클라이언트, 웹 클라이언트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제 책에서 또는 제 강의에서 몇몇은 얘네들을 좀 사용했었는데요. 지금 2020년 환경에서는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고, 즉, 만약에 책이라든가 강의에서 바우어, 걸프, 그런트, 또 뭐가 있죠? 뮤맨,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제 강에서 파워 걸프 그런트 요맨이 나오면 아 이거는 초창기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썼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변경된 부분이 있긴 해요. 그 변경된 부분의 가장 큰 내용은 인증 부분. 쿠키 인증 부분이 패키지가 버전업 되면서 코드 자체가 만드는 코드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키 인증 파트는 제가 따로 제 GitHub에 쿠키 인증 관련된 부분만 ASP.NET 코어 파트의 인증 부분만은 제가 소스를 단넷노트 제 GitHub 계정에 단넷노트 쿠키스 이름으로 제 강의의 34장의 인증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쿠키 인증은 코드 자체가 변경된 부분은 유일하게 파워 걸프 그런트 요맨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게 아니라 버전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코드 자체가 바뀐 거는 유일하게 34장 ASP.NET Core 인증 파트에 대한 코드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코드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강의로도 올려놓고요. 그거에 대한 소스는 단넷노트 쿠키스 경로의 소스가 변경된 쿠키 인증이 변경된 코드는 여기다가 제가 GitHub로 만들어놓고 올려두었으니까요.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년 전, 5년 전이기 때문에 앵귤러도 제가 데모로 앵귤러 2.0이 아니라 앵귤러 1.x 버전으로 또는 jQuery 버전으로 데모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강좌는 해당 강좌라든가 해당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 주시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도 했었구나. 자, 어쨌든 전체 책 전체로 봤을 때는 코드 자체가 바뀐 부분은 환경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진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런 단어들. 파워는 지금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파워, 걸프, 그런트, 요맨은 현재 안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앵귤러 1.x는 요즘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참고. jQuery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놔두시면 돼요. 해당 부분은. 그리고 코드가 변경된 부분은 쿠키 인증 파트 부분 34장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1.0 버전 소스가 그대로 3.1 버전, 5.0 버전에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SP.NET Core 책 1.0 버전 기준 책의 소스는 어느 경로에서 제 GitHub 계정에 ASP.NET Core Book에 가면 챕터별로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ASP.NET Core Part, ASP.NET Core 1.0이 아닌 3.1 버전에 대한 소스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제 GitHub 계정에 단넷노트 버전 3.1 이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1.0 버전 소스를 제가 1.0 버전 소스의 단넷 코어 부분을 3.1 버전으로 한번 환경만 바꾸고 MVC 관련된 소스는 그대로 한번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1.0 버전 소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ASP.NET 코어 파트가 아닌 나머지 ASP.NET 파트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지 소스 자체가 변경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1.0 버전을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프레임워크 버전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아, 1.0 버전, 닷넷코어 1.0 버전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었었구나. 그리고 코드가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쿠키 인증 파트가 코드가 아예 새로운 API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바뀐 부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대로 소스가 올라가 있어요. 즉, 체계 소스에서 3.1 버전의 닷넷 노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는 쿠키 인증은 일단 빼놨어요. 여기 부분은. 여기는 그냥 ASP.NET Core 아이덴티티 인증, 기본 인증으로 한번 넣어놓고 게시판 소스까지는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ASP.NET의 최종 소스는 아닌데, ASP.NET은 챕터별로 제가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게시판까지 포함된 소스는 제가 이름을 메모 엔진 이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ASP.NET 코어 파트는 소스가 변경이 되었지만, 버전업이 됐지만, ASP.NET 파트는 소스 자체는 동일한데 프레임워크만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SP.NET Core 1.0이 아닌 3.1 버전 소스를 로컬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내용을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trl S 자, 그러면 데모로 닷넷 노트 ASP.NET 코어 소스에 ASP.NET 코어 파트 최신 소스 설치 및 실행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또는 터미널을 열고요. change directory, backslash enter, clear screen, enter, make directory, .net note 폴더 만들고요. change directory, .net note 들어가서 git 클론해서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에 .net 노트까지만 하게 되면 버전 2.1 버전 기준이고요. 닷넷 노트 버전 3.1을 클론해 오면 얘는 닷넷 코어 3.1 버전의 닷넷 노트 소스다. ASP.NET 코어 파트 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change directory, .NET Note, tab. change directory, do, tab. dir, enter. 보면 여기가 .NET Note 폴더니까 change directory, 점점 한칸 띄고 dir, solution 파일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start, .NET Note.sln, 실행, 엔터 쳐서 Visual Studio로 한번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닷넷 코어 3.1 버전으로 만들어진 소스, 즉 1.0 버전을 3.1 버전으로 프레임워크를 업그레이드한 소스를 한번 실행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서 변경된 부분은 앞서서 설명된 부분에서 인증 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쿠키 인증 파트는 빠져 있어요. 쿠키 인증 파트까지 적용해 주고자 한다. 이 소스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열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면서 관련된 NuGet 패키지들이 설치가 됩니다. 종속성 관련돼서 관련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완료가 되면 되었고요.
자, 그러면 단넷 노트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해서 누게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상 없이 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점의 최신 버전의 단넷 코어 SDK가 현재 제 컴퓨터에는 3.1 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GitHub에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누게 패키지 복원하는 데한 1분,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 다음에 빌드를 한번 했습니다. 자, 빌드가 이상이 없으면 항상 제 강의에서는 뭐뭐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뭐뭐뭐. SQL 서버 프로젝트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여기에는 뭐뭐뭐. SQL 파일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모든 테이블 구조들은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게시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해서 편집 버튼 눌러서 로컬 DB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MS SQL 로컬 DB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단넷 노트 이름으로 게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DB에 단넷 노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관련된 테이블들을 쫙 설치할 겁니다.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가 게시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열고 로컬 DB에 데이터베이스에 단넷 노트에 테이블 읽어보면 많은 테이블들 제가 강의 또는 책에서 사용했었던 소스들이 테이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노트스 테이블은 게시판 소스, 노트 코멘트 테이블은 게시판의 댓글 소스가 여기 눈에 띄네요. 자, 그러면 테이블이 준비되었으면 웹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하나만 확인해 볼게. app settings.json 파일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로컬 DB로 단넷 노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는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하위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세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 버전 때는 이거를 썼었어요. 1.0 버전의 기본 템플릿에는 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0 버전 때 이상으로는 이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이상, 그 이전 ASP.NET 때는 이거를 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은 3개를 넣어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러면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Ctrl F5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실행이 됐고요.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 좀 깨지는 거는 부트스트랩이라든가 부트스트랩도 처음에는 3.0 버전으로 책을 집필할 때는 3.0 버전이었었는데요. 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레이아웃은 일단 그냥 놔뒀습니다. 일단 현재 소스는 데모용 소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게시판 링크를 클릭해서 보면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모양이 깨져 보이는 게 부트스트랩 3.0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가 4.0 버전으로 부트스트랩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좀 깨져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로그인하는 부분은 뭐 관련해서 여기 부분은 ASP.NET Core Identity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잠깐 테스트해 보면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a@a.com으로 패스워드 입력하고 회원가입하고 ASP.NET Core Identity Migration 기능 적용해주고 새로 고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메일 컨펌 확인 로그인 버튼 눌러서 다시 a@a.com 패스워드 입력하고 나서 로그인해서 로그인된 상태로 다시 들어왔고요. 여기 부분은 쿠키 인증하고
쿠키 인증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일단은 요 정도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쿠키 인증을 쓸 것인지 ASP.NET 코어 인증을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페이지들은 다 MVC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인증하고 상관없이 게시판에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럼 여기는 소스는 바꿔주셔야 돼요. 컨트롤러에 닷넷노트 폴더에 닷넷노트 컨트롤러에 가서 authorize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authorize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주석을 해제를 해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두 가지 create 페이지만 한번 authorize를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게시판 글쓰기 작성자 테스트 저장. 밑에 카피라이트 부분이 밀려 올라와서 제가 새로 지금 다시 했고요. 여기 부분을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데이터 입력, 글쓰기, 리스트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봤고요. 나머지 기능들 다 돼 있는데요. 인증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걸 테스트해 보고 싶다면 주석 처리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일단 현재 소스까지 적용된 것은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것까지는 다시 어디에다가 GitHub에다가 체크인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보기에 팀 탐색기에 가서 요것까지만 제가 체크인 해 놓을게요. 변경 내용을. 게시판 테스트 이름으로 일단은 커밋 후 동기화까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보실 때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게시하고 나서 게시판 메뉴에 오신 다음에 글쓰기하고 글리스트까지는 글쓰기하고 나면 글리스트까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신 버전의 ASP.NET 코어 파트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서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모까지 데모로 진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